이강인 선수는 저희가 이제 오피셜이 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아 이제 거의 뜰 것 같다. 좀 있으면 갈 것 같다. 이제는 파리 생제르맹 오피셜 막 뜰 것 같다. 이 얘기를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데 김민재 선수는 아직 오피셜이 뜬 건 아니에요. 오피셜 굉장히 임박했고 이번 주 내로 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내일 모레 뭐 금방 뜰 것 같아. 금방 뜰 것 같고 예. 저희가 이제 그 권창훈 정의수 결혼식 때 네. 또 보지 않았습니까? 김민재 선수 맞고 약간의 이제 다른 얘기를 하자면 황희찬 선수랑 형철이랑 처음 만났어요. 아, 예,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본 거는 그냥 황희찬 선수가 아, 해설 너무 잘 듣고 있다. 맞아 맞아 맞아. 네. 눈 마주쳤는데 먼저 알아봐 주신 걸 보고 되게 감동 받았어요. 그리고 나 그리고 한 얘기 더 하고 싶은 게 여러분 그 황희찬 선수 옷에 대해서 막 여러분들이 약간 놀리잖아. 옷 잘 입고 얼굴 개잡고 비율 개좋고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어! 실물 킹이야. 운동선수잖아. 네. 아 실물 킹이야. 그래. 저희가 이제 그 황희찬 선수 누나분이랑 저희가 뭐 카타르 때도 그렇고 이제 친분이 있기도 했고 이수가 같은 테이블을 줘서 맞아. 같이 밥 먹어서 우리 밥 먹을 때 같은 테이블이었어. 황희찬 선수가 이제 누나한테 와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잘생기고 멋있어! 그래서 그때 저희도 형철이 인사하고 이제 황희찬 선수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가실 때 또 이제 따로 저희랑도 이제 인사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저 되게 오랜만에 봤거든요. 야, 키 진짜 커. 네. 아니 더 큰 것 같아. 아니, 와, 그냥 아니 와 사이즈가 다르더라. 김민재 선수는 더 컸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덕현이 보고 왜 형은 더 작아졌냐 그랬던데요. 아니 그게 왜 더 되게... 작아졌어요? 모르겠어요. 네. 스몰라이트입니다. 너무 스튜디오 안에 막 갇혀 있어서 그런가 봐. 그래서 그때 이제 보고 되게 선수들 많이 와서 저 오랜만에 좀 인사하다가 이제 형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형 왜 근데 키가 더 작아진 것 같아요 그러길래 네가 더 큰 거 아니냐 그래서 왜냐면 더 큰 것 같아 체감상. 아니, 지금 채팅 반응이 아까 그 조규성 선수 얘기 때부터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진짜 여러분 황희찬 선수 잘생겼다를 저희만 한 게 아니고 민선이도 같이 있었거든요. 민선이가 나한테 너무 잘생겼다. 맞아, 그러니까. 진짜 여자분들도 다 잘생겼다 한다니까. 네. 멋있어. 김민재 선수도 예. 뭐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했고 방송 잘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타TV 잘 보고 있다. 왜 이렇게 말 잘하냐 이런 얘기 하면서 내가 야 근데 나 알지 너 칭찬밖에 안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는 못하면 욕해도 된대. 근데 못할 일이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거의 없어. 그럼 김민재 욕할 생각 있습니까? 만약에 못했어 좀 부진했어. 우리는 사실 욕하기 좀 그렇거든요. 나는 김민재 선수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선수 본인이 원하는데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민재야 나 너 욕 안 한다. 보고 있지? 나 너 욕하지 않아. 난 너가 못해도 욕하지 않을 거야. 이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네. 김민재 선수는 너무 육각형이 만능이라서 일단 욕하기도 어려워. 너무 잘해.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키도 그렇고 아니 되게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 아니 진짜 근데 얼굴이 되게 홀쭉해졌어. 조금 다들. 그래서 뭐 어쨌든 김민재 선수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했고 공식 발표는 아직 없긴 한데 바이언 이적이 확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28년까지 합의했다는 얘기 그리고 7월 13일에 프리시즌 훈련 시작 전 합류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이미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한 이틀 남았네 거의 뭐. 지금 바이언의 이적 상황을 살짝 보면은 루카스 헤르난데스가 파리 오피셜이 났습니다. 5년 계약을 맺었고 사실 사올 때 좀 비쌌어요. 이제 레코드를 세우면서 루카스가 왔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이 선수 부상하고 뭐 이런저런 걸 감안하면은 5천만 유로 이제 팔게 된 거 같고 이 보면 더리트도 그렇고 김민재도 그렇고 모두 좌측에서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스 에르난데스 이적으로 바이언이 받는 타격은 뭐 사실상 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현지 쪽에서 나와요. 왜냐면 잘해요. 이 선수가 나올 땐 잘하는데 부상이 그래. 지금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2019-20 시즌부터 2022-2023 시즌까지 루카스 에르난데스가 총 65경기 결정했거든요. 야,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저 루카스 에르난데스가 일단 뭐 바이에른 뮌헨 팬분들한테 걔 굉장히 이제 속이 후련했던 경기였을 텐데 이번 시즌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르셀로나 만났을 때 레반도프스키를 지웠어요. 맞아요, 맞아요. 개인 수비가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비 잘하지 그리고 그 어쨌든 왼발 센터백인데 또 오른발 잘해 배급 잘해 그 역할에 있어서 루카스 에르난데스가 진짜 전력에 차지하는 부분이 뭔가 그 플레이 스타일이 전술에 필요했던 거는 맞는데 문제는 못 나오니까 선수의 가진 기량을 떠나서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말하기는 이제 애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이번에 또 보강이 된 김민재 선수도 발밑이 좋고 볼음반 잘하고 왼쪽 소화 가능하고 이러니까 아마 이제 팀 전력 자체로는 이제 루카스 에르난데스는 자리가 부상 때문에 애매했고 오히려 김민재 선수가 보강되면서 더 플러스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일단 빌트 쪽 얘기를 들어본 바이언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매각 금액 제외하고 1억 5천만 정도 된대요. 2,100억인데 라이머랑 게헤이루는 FA로 팀에 합류하게 됐죠. 그리고 김민재가 영입되고 루카스는 아웃.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 케인 그리고 카이로커입니다. 네. 여기에
보강을 해야 되는 포지션은 결국 이제 6번 롤. 이제 키미의 이런 빌드업 과정에 있어서의 압박을 조금 더 분산시켜 줄 수 있는 그 선수. 그래서 여기에 노렸었던 게 사실은 데클란 라이스 그리고 코바치치 얘기가 있었죠. 맞아요. 근데 둘 다 안 됐습니다. 네. 코바치치는 메시티로 그리고 데클란 라이스는 이제 아마 아스날로 가게 되겠죠. 뉴스 보니까 뭐 라비아 얘기가 좀 있기는 해요 또. 라비아는 지금 링크 안 나온 팀이 없었는데. 아마 지금 3, 6번을 또 원하는 바이언이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회로 그 컨텐츠 할 때도 리버풀 라비아 이거 이명철 픽이었고. 네. 그리고 아스날 할 때도 우리 라비아 얘기했고. 맞아, 맞아. 첼시 할 때도 라비아 얘기했어. 네. 다 지금 링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모로 봤을 때 바이언도 보강해야 될 포지션이 좀 있는데 자 김민태 선수의 영입으로 인해서 바이언이 어떤 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고 가야 됩니다. 현지 쪽에서 전망하는 건 일단 부상자가 좀 많았었던 바이언의 안정성을 더해줄 거다. 왜?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보죠. 2021-2022 시즌 페넬바체부터 지난 2022-2023 시즌까지 나폴리로 이제 김민 선수가 활약을 했죠. 부상 결정 7경기밖에 없습니다. 두 시즌 동안 7경기면 이거 진짜 적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잔부상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1대1 대결에서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추가적으로 니클라스 윌레가 나간 이후에 좀 수직적인 패스나 좀 빠른 템포의 공격에 시발점 역할을 할 선수가 약간 애매했다라는 게 이쪽의 예상이에요. 그래서 보면 김민재 강점 빌드업 패스 선택지에서의 안전성 그리고 이 선수 전진성도 엄청난 드리블 쳐서 올라가요. 그렇죠. 스팔레티 감독이 그 얘기했죠. 네. 공 가지고 전진하면 5초 안에 상대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 넣을 수 있다. 극찬 아닙니까 이거 진짜. 이게 센터백이라는 포지션을 감안했을 때는 이 오버래핑하는 발도 빨라. 그래. 근데 극찬도 극찬이고 진짜 전부 페네르바체 제가 중국에서 뛸 때는 많이 못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폴리 와서 진짜 페네르바체랑 나폴리 때는 이적생이잖아. 이적하자마자 수비수가 드리블해서 전진하는 걸 첫 번째 경기 때 바로 보여준다니까. 그 김민재 선수 그것도 있잖아요. 라흐마니 쪽에서도 물론 빌드업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김민재가 왼쪽이 아닌 오른쪽까지 폭넓게 이동해가지고 거기서도 볼 뿌려주고 이런 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김민재 선수인데 UEFA 수석 스카우트 강사이자 전 FA 기술이사로 활동했었던 네. 레슬리드의 코멘트를 살짝 가져오면요. 김민재 인터셉트 잘하고 공격 빠르게 시작할 수 있고 패스 정확하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볼 컨트롤도 좋은 선수다. 사실상 이 육각형이라는 얘기예요. 만능이죠. 네. 롱패스 그리고 위치 스위칭을 통해서 페널티 박스로 침투할 수 있고 잠재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지금 최고의 중앙 수비수 중에 한 명이다라는 극찬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하면 경기 잘 읽는다. 그리고 위험 예측하는 판단력 좋다. 기회 만드는 다재다능하고 강력한 수비수다. 사실 저는 센터백에게 붙일 수 있는 코멘트 중에 이거 이상의 코멘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찬이 아닌가 싶긴 해요. 위험을 예측한다. 네, 저게 제일 중요하죠. 후빙 디아스도 저는 예측 수비 능력이 진짜 좋은 선수여서 항상 보면은 슈팅하잖아요. 디아스가 몸으로 막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후빙 디아스 수비하는 거 보면은 되게 여유롭잖아. 미리 대비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맨시티 팬이잖아? 뒤에 후방행 디아스 있으면 약간 걱정 안 될 것 같아요. 네. 김민재 선수가 그거 되게 잘해요. 역습 맞아가지고 풀백은 올라가 있어서 윙어가 오른쪽 측면에 드리블 돌파하면 김민재가 어쩔 수 없이 커버 나가잖아요. 근데 딱 타이밍 보고 측면에서 다시 중앙으로 들어올 때쯤 아예 얘 버리고 중앙 들어가서 막아. 와. 이런 거를 정말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측 좋고 판단 좋고 그래서 더 큰 위기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끊어내는 능력이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좋은 거죠. 맞아요. 네. 지금 바이언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 수비형 미드필러 6번 이 홀딩 볼 수 있는 선수가 좀 부족하거든요. 네. 라이스 코바치치 실패했고 여기에 이제 어떤 선수를 영입해야 돼요. 근데 더 급한 건 공격수입니다. 무조건 톱이죠. 공격수죠. 네. 일단 톱이 1순위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수비진은 3인 체제죠.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여기에 김민재. 네. 그래서 이쪽에서 예상하는 건 김민재 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전진할 수 있다. 예, 예, 예. 이게 펩 가르디올라가 바이언 맡았을 때 하비 마르티네스 역할을 썼었죠. 꺼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비 커버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슈아 키미히를 도울 수 있는 게 또 다른 김민재의 역할이다라고 전망은 하더라고요. 그럼 파트너로 고레츠카가 나왔을 때 고레츠카를 좀 더 공격에 집중시키는 그 피지컬을 이제 침투에 좀 집중시키면서 김민재 키미히로 키미히가 혹시 고립될 위기는 김민재가 올라와서 커버해주고 그러면서 고레츠카를 다시 이렇게 공격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원래 이제 예전에 나겔스만이 바이에른 뮌헨에 있을 때 고레츠카를 올리고 키미히가 혼자 원볼란치로 남아서 그러다 비아레알전에 두드러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긴 했는데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건 공격의 숫자를 늘리는 거였잖아요. 중앙의 숫자를 늘리고 근데 투엘이 오면서 어쨌든 판이 좀 바뀌긴 했지만 김민재가 또 키미 옆에서 뭐 커버해주고 빌드업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면 또 자연스럽게 위쪽에 미드필더들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전방의 숫자가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좀 조성되지 않을까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망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이언이 이제 백스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파, 더리우트, 김민재 라인이 이제 공고하게 된다면
좌측에 있는 폰지는 더 미쳐날뛸 가능성이 그렇지 있고. 안정감 있게 하면은 폰지 같은 애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죠. 근데 사실 만약에 백스빌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바이언 멤버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우측에 이제 파바르가 나오게 될 거니 파바르가 어쨌든 아웃될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수비진에 있어서의 개편을 지금 하고 있는 바이언 미넨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이 언급되는 선수들의 이적 케인이나 뭐 워커 같은 선수들은 김민재보다는 시간이 좀 더 될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 이적 시장이 쭉 지켜가는 흐름을 우리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파리가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를 원하고 지금 이제 워커를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둘 다 쉽지 않죠. 맨시티가 막 쉽게 팔겠다는 지금 마인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데려오는 데 있어서 보면 난이도가 있고 해리 케인은 이제 비드 금액이 좀 늘린다는 얘기가 있긴 했어요. 뭐 그래서 플라텐버그는 뭐 2차 비드를 했다라는 얘기 뭐 8천억까지 올렸다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금액마저도 8천억이 아니죠. 8천만. 8천만. 네. 네. 문제는 그 8천만 유로잖아요. 네. 아직 토트넘이 원하는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레비는 무조건 1억 유로 가져와라 이거야. 여전히 이견 차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8천억을 준비한다면 진짜 좋겠지만 8천억이면 무조건 오죠. 그러면 무조건 오죠. 하지만 그러진 못하고 아무래도 아직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케인 영입은 여전히 난이도가 있다. 그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톱과 또 수비 쪽 특히 톱 자원 무조건 보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원래 케인 링크되기 전에 링크 났던 선수가 이제 블라우비치인데 다시 링크가 블라우비치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진 않고 그리고 뭐 렌달 콜로 무하니 같은 또 선수들도 당연히 노릴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케인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김민재까지 오피셜 뜨잖아요. 올 시즌 가장 여름 이적 시장의 이적 시장 행보가 제일 좋은 팀? 제일 잘된 팀 거의 미넨이라고 봐야 그치. 돼요. 네. 전방에 케인 데려오고 최후방에 김민재 데려오면 네. 뭐 시작과 끝을 다 보강한 최고 수준으로 메우니까 네. 이 정우라이브 외에도 우리 데일리 영상으로 찍은 거 영상 하나 더 올라갔으니까 유청과 함께했던 파리 얘기 파리 전북 친선전 얘기도 거기에 그 얘기도 살짝 합니다. 살짝 하니까 데일리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 이제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